트래블로카로 지금 항공권 서울에서 호치민 또 호치민에 있다가 발리로 가는 표를 지금 체크를 하는 중입니다. 가려고 하는 예상은 10월 말 정도 되는데 저렴한 거는 지금 99달러까지 가 있는데 현재부터 약 일주일간은 금액이 좀 높고 그 이후로 한 3주 정도 한달 기준으로는 77달러까지도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99에서 77이면은 약 22달러 차이가 나는데 22달러 정도면은 지금 환율이 1300원 정도 하니까 대략 28,000원 뭐 3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3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요게 지금 요때쯤 표를 사면 요 기간에 77로 바뀔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기다렸다가 요때 표를 예매해서 77달러로 가보는 걸로. 과연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77달러면 대략 80달러. 그래도 80달러면은 18에 14, 18에 8. 한 11만 원 정도가 나오네요. 11만 원. 플러스 호치민에서 발리 가는 게뭐한 13만 원 정도 본다 그러면 한 26만 원 정도, 24만 원 정도에 호치민을 경유해서 발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